네, 교도소에서 귀휴를 나온 강도 살인 무기수 홍승만이 잠적한 지 나흘째입니다. TV조선이 입수한 19년 전 홍승만의 판결문을 보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난 21일 홍승만이 도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한 친형의 집입니다.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서 친형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과 함께 밖으로 나간 지 닷새 만입니다. 전주교도소는 뒤늦게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현상금 1,000만 원까지 내걸었지만 홍승만의 행방은 나흘째 오리무중입니다. 홍승만의 위험성은 19년 전 그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6년 28살이었던 홍승만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홍승만이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교도소에서 7년을 보육하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또 범죄를 저질러 철창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홍승만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제보나 단서는 없는 상황. 홍승만의 위험한 도주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희입니다.